그 바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바로 땅속에 있다는 거죠. 대구 같은 케이스도 대구가 250만 명이 그 모강 낙동강 때문에 피해라 땅속에서 그 솔루션을 찾는 게 동네의 물 되살리기 운동입니다. 그 울산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네랄의 특성을 녹인 미네랄 워터를 울산 시민들이 각각 동네 우물을 통해서 공급받고 여기서 소통의 공간, 문화의 공간, 쉼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.